우리 전승지 연구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의 전승지 책임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예. 자, 우리 또 미국 시장부터 해서 뭐 외환 시장, 원자재 시장 지난주 한 주 못 뺐네요. 그러고 예. 보니까 두 주 못 뺐어요. 아, 두 주. 아, 추석하고 네. 또 한글날. 예. 저는 저번 주에 뵌 것 같은데. 밤에 뵀어요. 아, 밤에 뵀죠. 네. 밤에 뭐? 아니, 저 글로벌 라이브요. 아, 글로벌 라이브. 아, 그런 오해를 하십니까 또. 애드립입니다. 애드립. 네. 자, 전승지 연구원과 함께 지난 시간에 전화 한번 뵀고요. 아, 그때도 뭐 굉장히 스케줄 담당 아니에요, 내가. 스케줄 내가 짠 거잖아. 외환 시장에 대해서 아주 환율에 대해서 네. 아주 그 좋은 말씀 주셨고. 자, 오늘 그러면 금융 시장 한번 쭉 정리를 해 봐야죠. 예. 네. 네. 일단 첫 번째 차트를 제가 못 가져와가지고 네.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위험 다시 깊이가 시장을 주도한 하루였다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우지수, 나스닥 뭐 소폭이지만 하락을 했고요. 예. 뭐 달러지수랑 금은 이제 위험 깊이 분위기 속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는 사실은 뭐 자기네 수급에 따라서 40불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유가는 네. 소폭 하락을 했고요. 일단은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어제 나온 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아 미국 고용이 조금 회복이 더디네 그런 우려감을 좀 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추가 부양책 관련해서도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민주당 다 지금 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시장에서도 전면적인 합의가 대선 전에 나타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네. 사실은 어쨌든 이제 변동성 그냥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파리를 비롯해서 6개 도시가 통금이 생겼습니다. 밤 9시부터 6시까지 네. 통금이 생겼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보 단계가 높음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부터 이제 런던에서는 그 실내에서 모임을 할 수 없게 네. 됐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확산세가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양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다음 이제 섹터별로 미국 주식을 조금 보시면 차트 네. 보시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제 전통적인 그 경기 민감주, 에너지, 금융주의 상승세가 나타났고 반면에 이제 IT, 통신 서비스가 하락을 했는데요. EU에서 그 빅테크, 그러니까 대형 기술 기업들에 대해서 반독점 규제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네. 뉴스들이 나오면서 일단은 좀 그 빅테크 그 주가가 하락을 한 것 네. 같고요. 주간으로 보자면은 그래도 뭐 지금의 그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거는 그동안 계속 올라왔던 빅테크, IT, 통신 서비스 이제 이런 주식들의 상승세가 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로 보시면요. 이제 주요 주식 종목별로 보시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뭐 테슬라는 이제 워낙 변동성이 있는 주식이다 보니까 이제 아까 네. 말씀드린 그 뉴스에 테슬라가 2.7% 하락을 했고요. 네. 주간으로 보면은 그래도 테슬라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뭐 애플, 테슬라 다 3% 이상의 상승세를 견인을 했습니다. 그래, 테슬라가 거의 제일 많이 올랐네요. 예, 맞습니다. 주요 종목 중에. 예. 생명력 대단해 보면 그죠? 네, 테슬라. 네. 그러니까 외환 시장을 동향을 보시면요, 아무래도 위험 깊이 분위기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달러 지수랑 엔화가 강세를 보였고요. 경기에 민감한 호주 달러, 그다음에 신흥 통화들, 러시아 루블, 브라질 헤알 뭐 이런 통화들이 약세를 보였는데, 네. 차트 보시면 원화가 이번 주 혼자. 달러랑 엔 제외하고 0.9%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화가 가장 셌네요. 예, 주요 뭐, 통화 중에. 예, 뒷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때문에 뭐 기재부 차관님이 뭐 최근 환율 하락 너무 가파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었고 반면에 구두 개입했네요. 예, 그러니까 예. 일종의 구두 개입이고요. 근데 예. 또 이주열 총재님은 금통위에서 괜찮다, 환율 하락 괜찮다 이렇게 발언을 하시기도 예. 했습니다. 뒷부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네. 원자재 시장을 보시면은 원자재 시장은 이제 약간 혼조긴 한데 뚜렷한 것은 금은 조금 힘이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고 곡물 가격이 이제 오르고 있다라는 네.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금 관련해서 이제 이번 주에 좀 흥미롭게 봤던 뉴스가 중앙은행들의 금 순 매입량이
201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순 매도로 전환했던 거죠. 아, 중앙은행이 팔아요? 금을? 네, 8월에. 8월에? 예. 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 그 터키나 러시아, 미국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잖아요. 제재도 예. 받고. 그래서 네. 그런 나라들이 돈을 벌면 달러로 쟁여두기보다는 금을 사자. 이렇게 이제 매입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별로 돈을 코로나 때문에 다 못 버는 상황이고요. 특히 어려운 나라들 같은 경우는 금을 팔아서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8월 한 달 동안에 가지고 있는 금 보유량의 10%를 매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이 좀 힘을 못 받는 데는 이게 메인은 아니겠지만 네. 수급적인 요인도 이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처음 나오셔서 금 조심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때부터 금이 힘들어 그랬어. 옥수수는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일단 그 차트 갖고 왔는데요. 곡물 예. 차트 네. 보시면 뭐 대두, 그다음에 소맥, 밀가루 계속 오르네요. 예, 대두, 소맥, 소맥, 그다음에 소맥 아닙니까? 에이, 소맥. 아, 죄송합니다. 소맥, 밀가루. 소맥, 소맥은 저기 밤에 예, 좋아하시는 거고요. 예. 옥수수 막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날씨가 문제인 것 같고요. 올해 뭐 홍수, 태풍, 가뭄 뭐 이런 이상 기후들이 계속 나타났는데 네. 옥수수 같은 경우는 돼지열병 때문에 이제 중국이 막 돼지를 못 키우다가 네. 다시 돈육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옥수수 수입을 늘리고 있고요. 대두도 사실은 중국하고 관련성이 높은데 사료용이에요, 다? 예, 맞습니다. 아. 대두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지금 미국산 대두를 미국 중국에 사줘야 되거든요. 네. 1단계 무역 협상 때문에. 그래서 그 관련한 수요가 있고 밀가루 같은 경우는 이제 가뭄 때문에 특히 이제 겨울에 유럽 밀이 그러니까 겨울 밀이 유럽에서 많이 자라는데 가뭄 때문에 올해 좀 작황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인식 때문에 여름 이후에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대두나 옥수수 같은 경우는 수요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아니면 공급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가격이 둘 다 영향을 받는데 그래도 네. 공급인 것 같습니다. 농산물은 항상 작황이 제일 그렇죠.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후가 안 좋아가지고 뭐 불 저 뭐라 그러죠? 작황이 안 좋아지면 네. 바로 올라가죠. 에이, 민감한 작황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갑자기 뭐 그 옥수수 캔을 두 개 먹던 사람이 열 개 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자재 분석하시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농산물이 오히려 되게 쉽다. 왜냐하면 작황은 거의 이제 대충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수급하고 날씨만 대충 계산이 되면 네. 오히려 전망하기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예. 일단 그리고 이제 달러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저는 이제 오늘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일단은 지난 밤에 저녁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그 사실 올해 달러가 약세였느냐에 대해서 좀 요새 뭐 환율도 많이 빠지고 하니까 보면 차트를 보시면 사실 달러 약세인 그러니까 나라도 있었지만은 내가 브라질이나 러시아에 살고 있었으면 오늘 올해 환율 많이 올랐네 달러 강세 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달러 약세 재료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 나라별로 좀 차별화 네.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선거 누가 되든 간에 정부가 돈을 많이 풀고 일단 중앙은행이 이를 돕기 위해서 통화 초저금리를 유지를 하고 이제 무엇보다 그 기축통화인 그 달러화의 실질금리가 이제 마이너스 수준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달러 약세의 우호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럼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재정정책, 통화정책 그리고 대외정책 차원에서 네. 나눠 좀 한번 이제 설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트를 예. 보니까 예. 이게 보니까 스위스 프랑, 유로, 대만 달러, 중국 위안, 일본 엔화, 호주 달러, 한국 원까지 플러스잖아요. 절상이 된 거고 그 다음부터는 저 끝에서 보면 브라질 헤알, 뭐 루블, 랜드, 페소, 야 이런 건 진짜 떡락했네요, 그죠? 아무래도 네? 코로나가 신흥국한테는 보건의 위기이자 경제의 위기이고 더 치명적이었다. 네, 더 치명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그러네. 거의 제가 보니까 영국 파운드 정도까지만 선진 통화 같네 보니까 맞습니다. 한국은 그와 들어가 있는 플러스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냐고 얘기할 수 있는가를 저 의심하는 그런 그래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통화들은 더 훨씬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세 같은 거다. 신흥국 통화 대비해서는 강세고
그렇죠. 바스켓으로 들어가 있는 달러 인덱스 안에 있는 선진국 통화 대비해서는 약세고. 예, 맞습니다. 그런 거네요. 지금 막 시장에서 바이든 당선 기대가 커지면서 네. 바이든 트레이드라는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바이든 트레이드? 예, 그래서 예. 달러 약세. 사실 원화 강세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달러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예. 내년에 달러 약세겠느냐. 달러 지수는 사실 60%는 유로 대비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애매하다. 근데 신흥통화 대비로는 올해 저렇게 좀 안 좋았던 통화들이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겠네요. 브라질 회화라가 거의 30% 절하가 됐는데 달러 약세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브라질 회화라는 얼마나 약했던가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재정 정책은 사실은 위험 선호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그렇죠. 있고요. 성장의 격차에도 미칠 수가 있고 네. 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누가 더 돈을 많이 써서 위험 선호 성장을 만들고 위험 선호를 만들고 금융 네. 시장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느냐를 보면 바이든 후보가 그 재정 정책만 보면 더 약달러 우호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건 신흥 통화들이나 우리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통화들일 수 있고. 그러니까 바이든이 더 약달러 우호적이라는 건 더 약달러로 갈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흥국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통화들. 네. 근데 이제 재정 정책만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뭐 누가 잘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유럽도 지금 EU 회복 기금이 내년 말부터는 집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돈을 더 많이 써서 성장을 만드느냐는 사실 지금 판단할 건 아니고 올해 미국 주식하고 유럽 주식 비교해 보시면 유럽 거의 많이 못 올랐거든요. 회복을. 그러니까 결국 시장은 유럽에 대한 기대가 성장의 기대가 지금으로서는 별로 크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네. 지수 상황을 보면 유로 강세를 그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내년에 가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사실 그리고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달러 약세 우호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바이든 후보는 세금을 걷어서 돈을 쓰겠다는 입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감세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사실 지금부터 할 얘기는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사실은 지금 IMF도 돈을 더 써라, 정말 돈을 더 써라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냥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을 때쯤 그래서 우리가 건전성에 대해서 논할 수 있을 때 그때도 만약에 노력을 했는데 건전성이 강화되지 않는다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지 지금 이제 건전성을 논할 네.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달러 우호적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연준이 아주 그 취약계층에까지 온기가 갈 수 있을 때까지 더 풀어야 된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복지를 줄이는 입장이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더 완화적인 정책을 펴야 될 거고 어쨌든 바이든 후보는 복지를 강화하는 입장이니까 그냥 돈을 주겠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한테 중앙은행이 나서기보다는 그런 입장이고 사실 그 파월 의장의 임기도 저는 요새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언제죠 임기가? 22년 2월 그러니까 내후년 2월이거든요. 사실은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 같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고요. 그다음에 공화당원이고요. 또 통화정책의 그 흐동 흐름을 보면 대부분 원하는 대로 다 대응을 했고요. 아니, 이렇게 싸우는 것 같지만 또 네. 짜고 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네. 때가 있어요. 보면. 네. 그리고 사실 변호사이시지만 네. 그 칼라일 그룹과 대형 사모펀드 그렇죠. 출신이고 네. 누구보다도 규제를 싫어하고 친시장적 인사거든요.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뭐 굳이 막 그 연임을 안 시킬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든 후보가 되면 이제 연임이 안 될 가능성, 시장에서는 아, 통화 정책 연속성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더 우호적인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그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계속 이제 원화가 또 수혜를 받는 게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 중국하고 덜 싸우고 네. 세계 교역량도 다시 늘어날 수 있을 거다. 일단은 고립주의 말고 다자주의를 표방을 하면서 네. 이제 그런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바이든 후보도 공약 보면 미국에서만 만든 물건을 인프라 투자에 이용하겠다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만치는 좀 않아 보이는데 아. 일단은 이제 어쨌든 후보 간의 흐름은 그렇다. 비교적 트럼프보다는 다자주의겠지만 역시 바이든도 미국 우선주의를 꽤 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파월이 만약에
저 바이든이랑 계속 엇박자 낼 수도 있나요? 지금 분위기로는 사실은 이제 바이든 돈을 오히려 많이 궁합이 좀 맞는 거 아니에요? 많이 그 써야 파월은 되는데 파월은 재정을 빨리 풀라고 에이. 하니까 바이든 재정을 풀겠다고 하는 에이. 입장이니까 내년도는 사실은 특별히 엇박자낼 가능성이 아, 그렇습니까? 것 같아요. 네. 원화는 어떻게 보이나요? 원화는 막 지금 막 좋은 재료들이 너무 한 번에 몰려와가지고 네.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네. 대외 교역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점, 그다음에 중국하고 미국이 이제 덜 싸워서 위안화 강세라는 점, 예. 지금 그리고 수급에 굉장히 여유가 생겼어요. 일단은 9월 달에 무역 흑자가 90억 불, 2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고. 네. 또 그 작년 10월에 막 갑자기 선박 수주가 집중이 되면서 환율이 10월에 많이 빠졌거든요. 공교롭게도 10월 초에 대우조선해양이 2조짜리 선박 수주하면서 막 수급 여유를 좀 준 상황이고 네. 이제 중국도 우리 외환 당국도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한 의지를 일단 비추긴 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뭐 소위 말하는 바이든 트레이드 뭐 계속 하려고 하면서 원화 강세를 좀 밀어볼 것 같고요. 네. 이제 이게 부담이 안 되겠느냐를 좀 고민을 그러니까 해보면.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한테. 네. 저도 제가 이제 그 저희 고객분들 기업하시는 고객분들을 만나 보면 그냥 1,150원 요 언저리에서는 괜찮다라는 입장이시고 1,100원 밑으로 가면 아 되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어쨌든 환율이 기업 실적에 바로바로 반영되기 때문이기도 한데 일단 지난 10년간의 평균 환율이 1,125원이거든요. 그리고 20년간의 평균 환율이 1,100원 정도. 그런데 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네요. 지금은. 네, 그 위에 있으면 일단은 좀 괜찮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은 총재님이 실제 실효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네.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네. 실제 실효 환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년도 이후에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실효 환율이라는 게 우리 그 주요 교역하는 나라들 대비 물가를 감안해서 실질 가치가 어떠하는지를 네. 보여주는 거고 예. 떨어지면 가치가 하락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 실질이나 실효나 그 한번 뭐 같은 얘기 아니에요? 실질, 실효 실질은 물가를 네. 반영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요. 하고, 실효는 네. 이제 사실 지금 달러 원 환율은 미국하고만의 그렇죠. 가치 차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우리 교역하는 나라가 지금 중국이 제일 많이 하잖아요. 네. 아세안. 그러니까 그런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들의 비중을 감안을 해서 그 나라 통화들과도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네. 보여준 거. 어떻게 보면은 그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하네요. 더 중요한 지표일 수가 네. 실질, 물가 감안하고 그리고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들의 환율도 감안한.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화는 오히려 지금 위안화 블록 통화들 대만 네. 달러, 중국 대만 달러는 오히려 실질 가치가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지난 10년간과 비교해도 지금 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러니까 뭐 부담 실적에는 부담은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그렇게 부담을 갖고 있는. 근데 요 실효 환율이라는 거는 그냥 그 높으면 이제 원화가 강세고 낮으면 원화가 약세라는 예, 뜻이죠. 맞습니다. 환율하고는 반대입니다. 환율하고 반대로 예, 예, 지금 이 차트로 보면 대만이라든지 중국보다도 낮게 돼 있는데 원화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라고. 저평가라고 보기보다는 가치가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오케이, 있다. 예. 그러니까 무역상에서 우리가 환율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다. 예, 네, 그러니까 네. 환율 경쟁력이 막 너무 훼손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예. 10년 평균으로 봐도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투자자 분들도 네. 일단 환을 신경 안 쓰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연평균 환율이 1,195원인데 한 4-5% 예. 정도 빠졌으니까 그래서 환해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대한 고민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차트 보시면 환해지도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를 때 환해지를 해버리면 수익이 덜 나고 환율이 사실 빠질 때 환해지를 했다면 수익이 방어가 되겠죠. 방어가 되는 거죠. 네. 차트 보시면 이제 그 19년도부터는 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는 상황이었는데 네. 환해지를 안 한 쪽이 많게는 15%까지 더 수익이 많이 나는 구간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달러 강세 구간이라는 예, 얘기네요. 맞습니다. 환 노출이라는 게 환했지 안 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17년 초부터 18년 말까지는 이제 환율이 빠지던 구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환해지를 한 게 그래도 수익률이 한 15% 정도까지 방어가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리스크를 없애는 거긴 하지만 투자 네. 수익률에 상당한 영향을 그러네요. 미치는 대응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이제 외환시장을 분석하긴 하지만
거의 전망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그냥 내가 투자하는 기간에 평균 정도로만 매입 단가가 달러 매입 단가가 맞춰지면 만족을 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근데 다 계획대로 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뭐 1,000만 원 정도 투자할 계획이시라면 환율이 빠질 내가 생각하기에 좀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했을 때마다 이제 매입을 하시면 그냥 평균 단가가 좀 그렇게 안 높지 않을까 그렇게 분산 매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상품을 이용하셔도 좋은데 네. 뭐 ETF 제가 뭐 선물회사에서 나왔으니까 달러 선물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달러 선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근데 그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만기 그 로로버도 해야 되고 마진콜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회사 다니시면서 너무 바쁘신 분들은 하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전승지 위원이 진정성이 있다니까요. 선물회사 지금 간부신데 그래도 통화 선물이 달러 선물 해외 선물도 있습니다. 유로 옌 유로 옌 은근히 상품을 선전하는데 유로 네, 옌 파운드 막 그런 많은 해외 통화도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예, 선물 아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담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다 흘렀어요. 정미형 센터장께서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달러 ETF 같은 거는 직장인분들 하시기는 조금 ETF 말고 달러 선물 달러 선물은 네. ETF야 뭐 이제 증권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 거니까 이제 그걸 다 좀 스무딩하고 그러지만 선물은 저도 뭐 아주 가끔 선물을 해봅니다.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거군요. 레버리지가 엄청나죠. 투자를 네. 적극적으로 하실 네. 분들은 그러니까 해보셔도 괜찮고 그 선물 투자는 사실은 선물 사놓고 장기 투자한다라고 하는 분들 그거 아니고요. 트레이딩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트레이딩. 시장에 대응하는 네. 상품이라고 트레이딩 하셔야 되는 종목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아침이었는데요. 우리 전승지 연구위원께서 또 잘 해외 시장 그리고 환율 뭐 동향 등을 살펴주셔서 근데 오늘은 뭐 임팩트 있는 말 한 말씀 안 하시나요? 원래 매번 마지막에 뭐 한 말씀 하셨는데 네? 오늘은 없어요? 없습니다. 뭐 주말에 어디 뭐 놀러 가실 계획 좀 있습니까? 주말에 그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등산 가볼까? 등산 가시래요? 네. 등산 네. 등산에서는 마치고 소맥 한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소맥을 워낙 또 좋아하시니까요. 자. 함께해 주신 삼성선물의 전승지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